요즘은 수동 변속기 차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변속기 조작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마침 제 차가 수동 변속기가 달려 있고 그까지 이유 때문에 센터 콘솔을 뜯어내서 이 수동 변속기 기어 레버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동 구조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수동 변속기 레버를 조작을 했을 때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어 레버 조작은 특별할 거는 없죠. 1단, 2단, 뭐 3단, 4단, 5단, 후진 기어 넣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 기어 포지션에 맞춰서 기어를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작할 때마다 이제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 전달을 연결됐다가 띄었다 하는 거를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기어 레버를 조작할 때에는 기어 레버의 조작을 실제 변속기의 작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링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링크 장치가 바로 이 앞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제 차인 더 넥스트 스파크에는 케이블식의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하자면은 왼쪽에 있는 케이블은 기어 레버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은 기어 레버를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 할때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케이블 움직임의 조합을 통해서 기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엔진룸 안에 있는 변속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변속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계적 링크를 통해서 이 실내 기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단을 넣어 보겠습니다. 1단을 넣을 때는 기어 레버를 왼쪽,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 당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케이블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1단을 넣게 되면은 앞으로 기어 레버를 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이 뒤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2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몸쪽으로 당긴 다음에 기어 레버를 뒤로 움직이면은 왼쪽 케이블은 뒤로, 오른쪽 케이블은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완전히 중립 상태에서는 둘다 가운데 위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앞으로 밀어넣는 3단을 넣게 되면은 왼쪽 케이블은 그대로 있지만은 오른쪽 케이블은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같은 포지션에서 4단을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왼쪽 케이블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케이블만 앞으로 움직이고요. 5단도 마찬가지입니다. 5단을 넣을 때에는 기어 레버를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앞으로 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케이블은 앞쪽으로 움직이고 5단을 넣게 되면은 오른쪽 케이블이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후진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어 레버를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뒤로 넣게 되면은 예, 둘다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어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왼쪽 케이블이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 케이블이 조절됨으로써 변속기에 알맞은 위치를 만들게 된다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